SNS 통해서 물건 구매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그럴싸한 광고와 홈페이지를 만들어 중고 명품을 판다는 한 업체의 사기 행각에 벌써 200명이 넘는 사람이 당했습니다. 신준명 기자입니다. 28살 이모 씨는 최근 SNS에 올라온 한 광고를 봤습니다. 중고 명품을 판다는 광고였는데 그럴싸한 광고 계정과 홈페이지를 보고 의심 없이 구매를 결정했습니다. 하지만 사기였습니다. 많은 사람이 이런 SNS에서 스폰서 광고를 하고 실제 결제를 하고 광고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저렴한 가격을 의심하면 일본에서 경매로 구한 제품이라 싸다고 안심시켰고 구매했다는 가짜 댓글을 달아 사람들을 속였습니다. 너무 상당히 친절했고 일본 쪽이 진짜로 그런 명품이 이 씨가 지난 19일 피해자 모임을 만들자 250여 명이 피해를 봤다며 참여했습니다.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,100만 원까지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은 최소 3억 원입니다. 200명을 넘는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 이게 진짜 사기가 맞구나 참담했어요. 이 업체는 다른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소, 사진 등을 도용해 광고를 만들었지만 해당 SNS는 도용을 걸러내지 못하고 광고를 승인했습니다. 불법 제품이나 아니면은 제3자 지대권 침해되는 그런 제품들 그런 게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.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혹시 가이드라인에서는 그게 걸러져야. 전북지방경찰청은 광고 계정과 연결된 계좌 추적에 나섰습니다. TV조선 신준명입니다.